안녕하세요. 퀼트 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 러버 퀼트 작가 곰퀼트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인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조그만한 보라색 인형 이걸 만들 텐데요. 도안이 필요합니다. 강아지 인형 도안도 비교적 간단해요. 5개 정도 있어요. 이 도안을 얇은 크래프트지나 얇은 마분지에 풀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가위로 오리면 이렇게 되죠. 이 도안을 천에다 대고 이제 사비 연필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몸통 두 장, 정면으로 한 장, 뒤집어서 한 장, 대판 두 장, 정면으로 하나, 뒤집어서 하나, 이마는 한 장입니다. 꼬리 정면으로 하나, 뒤집어서 하나, 이렇게 두 장 준비해 주시고요. 귀는 네 장, 정면으로 두 장, 뒤집어서 두 장,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귀를 만들 겁니다. 귀는 여기가 창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반박음질로 해주시면 됩니다. 실 색깔은 천 색깔에 맞춰서 하시는 게 제일 예쁘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진한 색과 덜 진한 색이 있을 때는 진한 색깔의 실을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안을 천에다 그릴 때는 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잡으셔가지고 그려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 색깔은 천 색깔과 비슷하게 맞춰서 하시면 인형이 예쁘게 나옵니다. 먼저 겉면끼리 마주보게 한 다음에 히치핀을 창구멍만 빼고 잘 꽂아줍니다. 이렇게 귀는 여기가 창구멍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반박음질로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땀 뜨고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가끔 뒤집어서 선이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박음질로 오면 됩니다. 자, 끝까지 다 왔어요. 끝까지. 이곳에서 이제 매듭을 짭니다.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한땀 떠서 그 동그라미 안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런 작업을 두번 해줍니다. 그리고 시접은 실의 길이는 시접만큼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 창구멍 줄은 손으로 이렇게 접어서 어딘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겸자로 뒤집습니다. 그럼 예쁜 귀가 됐죠? 그리고 손으로 다림질을 하는 것처럼 씹어줍니다.
아까 적어놨던 그 섬들이 다시 한번 어디 있는지 잘 적어주세요. 이거 나중에 끼울 때 필요하거든요. 어디만큼 끼워야 되는지. 자, 나머지 한 개도 제가 미리 해놨어요. 이렇게 두 장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를 만들 겁니다. 꼬리도 여기가 창구멍이에요. 여기 7번부터 6번까지 반박음질로 해줍니다. 인형은 앞뒤 선을 잘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쁜 인형이 나온답니다. 자, 창구멍 꽂아주고, 맨 처음 이곳에서 한땀 뜨고,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뜨고, 이게 반박음질이에요.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뜨고,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선이 잘 맞고 있는지 확인을 자주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박음질로 해오시면 됩니다. 자, 꼬리 끝부분까지 다 와갑니다. 끝부분에서 매듭을 찍겠습니다. 실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바늘을 그 안에다 넣고 잡아당겨줍니다. 그걸 두 번 해줍니다. 실의 길이는 시점만큼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뒤집을 건데, 뒤집기 전에 가위밥을 내줍니다. 그리고 겸자로 뒤집겠습니다. 끝부분을 겸자로 꽉 잡고 이렇게 살살살살 뒤집으면 됩니다. 그리고 겸자 끝으로 이렇게 넣어서 윤곽들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손으로 다림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창구멍 시접 부분 이렇게 꾹꾹 눌러서 표시를 해주세요. 나중에 엉덩이 끼울 때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귀를 달겠습니다. 이것처럼 달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몸통 부분을 이렇게 놓고 귀의 위치를 정해요. 이것처럼.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이쪽 부분이 귀니까 그 안에다가 들어가게 해놓고, 가 홈질을 해줍니다. 이따가 이마랑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줄 거니까, 얘는 위치에다가 달아놓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얘는 굳이 이렇게 매듭을 안 지어도 돼요. 나중에 또 한번 바느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매달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는 꼬리를 매달아 놓을 겁니다. 꼬리를 이렇게 매달 거니까 얘가 나중에 완성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꼬리 위치에 들어가게 위치를 정해서 이렇게 가움질을 해놓습니다. 얘도 역시 매듭은 안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접을 짓지 말고 실을 끊어주고 이제 이마하고 여기 얼굴 부분하고 연결을 할 겁니다. 코 3번에서 이렇게 해서 4번까지 올 겁니다. 시침핀을 3번 코에서 한번 잡아주고 또 여기 귀 위치에서 한번 맨 먼저 포인트 되는 부분을 시침핀으로 잡아서 잘 맞고 맞게 가고 있는지 처음에 이렇게 시침핀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다음, 이제 4번부터 3번까지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4번에다가 바늘을 꽂고, 한땀 뜨고, 뒤로 반잘가서 앞으로 또 한땀 뜨고, 반박음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이 잘 맞고 있는지, 보면서 확인을 해주시면서 바느질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반박음질로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앞뒤 선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그리고 귀가 끼워져 있는 부분은 좀 두꺼우니까 튼튼하게 하셔야 합니다. 바느질을. 이렇게. 귀 부분이 앞뒤 선이 잘안 맞을 수 있으니까 특히나 확인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바느질 할 때.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반박음질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코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목한 부분은 먼저 가위밥을 살짝 한번 내주시고 바느질을 하면 편하답니다. 해서 시침핀을 또 꽂아주고 이렇게 오목볼록한 부분을 선을 잘 맞춰서 바느질을 해야 나중에 솜났을 때 윤곽이 제대로 살아나서 예쁜 인형이 된답니다. 이렇게 오목한 부분을 할 때는 특히나 많이 봐야 돼요.
뒤집어서 선이 잘 맞는지. 촘촘하게 이런 부분, 앞부분, 얼굴 부분은 다른 데보다 더 촘촘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3번까지 왔습니다. 해서 매듭을 지을게요.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그 안에다 넣고 바늘을 잡아당기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런 작업을 두 번 해주세요. 실의 길이는 시점만큼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위밥을 좀 더 내주세요. 자, 이마의 한쪽 부분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자,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편도 제가 바느질을 해놨습니다.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코 3번에서 5번까지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3번에서 5번. 3번 코 부분 스티핀 꽂아주고 또 처음과 끝을 스티핀을 꽂아준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맞춰주는 거예요. 선을 잘 맞춰서 자, 3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3번에다 바늘 한 땀 떠서 자, 뒤로 반 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세요. 그런 다음에 선이 잘 맞는지 뒤집어서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5번까지 갑니다. 자, 5번까지 거의 다 와 갑니다. 5번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땀 떠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한땀 떠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잡아당기죠. 이런 작업을 두번 해줍니다. 실은 시점만큼 끊어주고요. 또 이런 오목한 부분 가위밥을 미리 넣어주세요. 여기 아까 콧등도 갈밥을 넣어주고 나중에 뒤집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지만 미리 한 번씩 넣어주세요.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등을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등 4번부터 8번까지 갑니다. 이건 꼬리를 끼운 채 여기 8번까지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스팀핀 꽂을 때는 포인트를 먼저 찝어서 꽂아주고
4번에서 실을 한땀 떠서 뒤로 한땀 가서 앞으로 한땀 뜨고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또 앞뒤 천이 잘 맞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이렇게 반박음질로 8번까지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꼬리가 끼워져 있는 부분은 두꺼우니까 이렇게 넣었다 뺐다 반박음질을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더 편하게 바느질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방법은 똑같아요. 반박음질을 하는 방법,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한꺼번에 하지 않고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두꺼운 부분 바느질 할 때는. 자, 8번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8번에서 매듭을 찍겠습니다. 자, 실을 동그랗게 만들고 한땀 그 자리에서 떠서 동그라미 안으로 바늘 넣고 잡아당겨 줍니다. 이렇게 매듭을 2번 해줍니다. 그 다음은 시점만큼 실을 끊어줍니다. 너무 바짝 실을 끊으면 매듭이 풀릴 수 있으니까 시점만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배판, 배를 붙이겠습니다. 양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장, 또 이렇게 한 장. 자, 8번부터 5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장 붙이고 반대편에 또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5번에다가 시침핀을 꽂고 포인트 되는 부분을 먼저 꽂아주세요. 이렇게 겨드랑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골짜기 부분에다가 하나 꽂고 골짜기 부분에다 또 하나 꽂고 이렇게 여기 8번 이렇게 자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번에 바늘 넣고 한땀 뜨고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뜨고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뜨고 실을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선이 맞게 가고 있는지 자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포인트만 전체적으로 시치핀을 꽂고 이렇게
자기가 바느질을 할 부분만큼만 시침핀을 꽂아서 바느질을 하시면 편하답니다. 자, 이렇게 여기 5번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반박음질로 하시면 됩니다. 자, 8번까지 다 왔습니다. 반박음질로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뒤에 선이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8번에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한땀 떠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그 안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런 작업을 두 번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은 시점만큼 끊어주고요.